시작. 그것은 설레이는 뜨거운 긴장. 도전.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의 첫걸음. 변화. 오늘을 바꾸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 그리고 10년.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내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름. 쥐페즈 10년. 더 새로운 시작을 말하다. 아무것도 자리 잡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았던 기회의 땅 광양만. 2004년 3월 24일 이곳에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북아 물류허브 광양항,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이 있는 국내 최대 생산거점,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 섬과 강,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세계 최고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시작된 뜨거운 도전의 역사.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오늘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온 시간들, 결코 순탄치 않은 지난 과정, 국내외 경기 침체와 저평가된 투자 환경, 시련과 어려움 또한 이겨내야 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공격적인 마케팅, 지구별 특성화와 연계 전략, 각고의 노력과 진통 끝에 마침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공직자들, 또 우리 도민들, 면 단위까지 전부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기업 유치를 했던 성과가 좀 첫째로 생각이 되고, 201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0년. 율촌 1산단과 신대 배후단지의 성공 분양, 광양향 컨부드와 동서측 배후부지, 해룡 일반산단 1단계 준공, 율촌 2산단, 갈사만 조선산단 등 6개 산단의 동시개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위한 여러 지원 시책. 출범 후 지난 10년 동안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151개 기업 127억 불을 유치하였으며 3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평가 4년 연속 우수청 시상, 광양향 물동량의 4년 연속 200만 TEU 달성. 광양 Bay is strategically located. It is a gateway to North East Asian markets. Specifically,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 has created huge potential for both markets. 보다 가치 있는 땅, 보다 값진 기회를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의 시작. 그 뜨거운 오늘을 발판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0년. 그것은 이루어낸 열매가 아닌 이루어가야 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쥐페즈 2020 비전. 신산업,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미래산업 생산기지 조성, 동북아 복합물류 및 비즈니스 구축, 국제적인 문화관광 정주도시 건설, 맞춤형 투자 유치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그 한결같은 꿈을 향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약속의 내일을 시작합니다. 호남과 극복의 10년, 영광스럽고 가슴 벅찹니다. 이제까지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광양만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과 기회가 시작되는 곳,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곳. 1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광양만권 경제의 자유구역.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